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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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영식이 형제님이 나팔꽃 그씨준 거를 저기 심을 데가 없어서 아파트 앞에 배 저기 한번 그 아파트 앞에 그 저기 나무 심고 이렇게 화분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 심었더니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꽃 피면은 사진 찍어서 영식 형제님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매일 가서 보고 물 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넝클버섯 올라가는데 오늘 가보니까 그 경주 아저씨가 다 뽑아버렸어. 참나 그게 풀지라는 것 같아. 아유, 나팔꽃이라고 써붙일 것 같다가. 그래서 나팔꽃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아이고, 내가 꽃피면 꼭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뽑아버렸네. 그러고서는 그냥, 아이고, 쑥스러워. 많이 그냥 매일 가다 봤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내가 심은 사람이 그게 뭔지를 알아서 가꾸지. 그게 뭐 풀인 줄 알고 그냥 뽑은 거다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말씀에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떠오르는 것이 정말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닌데, 뭘 이유라고 이렇게 이유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 천주교도 다녔었거든요. 천주교, 뭘 그렇게 맨날 이유래요. 그래서,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그때 새사댁인데, 이제 우리가 형님하고 같이 사는데, 둘이 이제 그걸 계속 이우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나 내나 머리가 돌대가린 게 배아마. 그걸 못 이우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양반은 잘 외워요. 아주 뭐한 번만 하면 달달달달. 그러니까 성경도 뭐 그렇게 뭐 믿고들 어디 있다라고 달달달달 다 외우죠. 이게 뭔가 좋아. 어쨌든 나는 돌대가리고 근데 우리 형님도 돌대가리인지 둘이가 똑같이 못 외운다고 그냥 시동생한테 혼나고 나는 남편한테 혼나고 그건 못 외운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 그거 외워서 뭐할 거야? 아유, 그거 외워서 아무 쓰잘데기도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 너무 웃기는 거야. 그래서 영식 형제님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신앙만 알고 예수만 알고 오로지 가는 길그 길만 알았는데, 그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 사랑 없는 그 믿음을 믿으면 뭐예요, 또? 그거나 그 이유기만 하면 또 뭐해? 그거나 똑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랑에 없는 믿음은 아무 필요가 없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생각이 나고, 너무 옛날에 그 살았던 것이 너무 웃기고, 정말 정말 그 사랑이 참그 시장을 찢어서 찢는 그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투표임 식구들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볼때뭐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던 미국 사는 영미는 아예 한번 보지도 못했어. 한번 얼굴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만 그냥 본 거야. 그런데도 그냥 뭐 간증을 잘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말하고 그랬는데 그냥 사랑으로 그냥 여겨져요. 그냥 사랑으로. 그냥 엄마하고 딸, 그냥 그렇게 엮여져. 그냥, 먼 데서 이렇게 사시면, 여기, 그래도 대구교회는 얼굴을 해도 좀 봤지. 한 번이라도. 근데 먼 데서 오신 분들도 다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게 그게 사랑인 것 같아. 이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그, 그냥 커플, 그냥 이우는 거, 그 이우어서 뭐 할까요, 그래. 아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역시 형제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아멘이 되고 내 삶이가 되고 사랑이 있어야 살죠. 사랑 없으면 정말 그 미움만 조금 이쁘다가도 금방에 또 미워져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은 그 미움함이 진짜 없는 것 같아. 어제 저녁에 그 저기 진숙이라는 그 자매가 말씀을 했는데 그 이렇게 내가 듣기에는 남편보다 이제 진숙이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더 하고 또 똑똑한 것 같아. 그러면은 대개 보면은 남편을 좀 사창게 봐. 그래서 무시해. 그런데 이 정말 이 생명 안에 살으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아멘이다. 저렇게 저런 삶이가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지. 뭘 바라겠느냐.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돕는 배필, 남편만 배필로 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배필로 이렇게 삼는 그 삶을 이제 살게끔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딴거 원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간증에도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게 다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잖아. 정말 저도 정말 저는 그냥 뭐 똑똑한 거는 우리 신랑이 더 똑똑하죠. 그런데 신앙으로 봐서는 내가 더 똑똑한 거야. 그래서 맨날 그냥 우리 신랑 보면 그냥 막 발버댔잖아. 신앙으로 내가 더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진수이가 그 말하는 것 같지 그냥 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이렇게 여겨지니까 아이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그냥 사랑스러워. 근데 하는 것은요 뭘 지가 힘이 들어서 뭐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오늘도 빨래 좀 널어달라 그랬더니 빨래를 어떻게 널었냐면은 아니 빨래를 빨래 다 널고 또 거기 널 데가 없으면 뭐 아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널데 있는데도 난다 널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바닥에다 다 널어놨어. 땅바닥에다가 땅바닥에다가 쭉쭉 깔아놨어. 그래서 왜 땅바닥에다 깔아놨느냐 했더니 그저 화장실에 이제 까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재빨았어요. 그런데 화장실 안에 갔다 또 그것도 쭉 깔아놨어. 그걸 말려서 깔아야 하잖아. 근데 그냥 깔아놨어. 그런 내가 이걸 왜 여기다 마르지 않고 깔아놨는데 거기다 깔아놔도 마른대야. 근데 땅바닥이 겨울을 같아서 풀이나 떼면은 마르지. 땅이 요새 불안 돼서 땅에다 깔아놓으면 냄새만 나고 안 마르는데 여기다 이렇게 깔아놨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마른대야. 그렇게 무교돼요. 그래서 아 이것도 몰라서 그러는구나. 남자가 이 빨래도 좀 널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내가 널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다 그냥 깔아놓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 이것도 내 잘못이다. 그게 뭐든지 내 잘못으로 돌리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그걸 미리 좀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해. 자기 생긴 대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돕는 배필로다 이렇게 마음을 내가 먹을래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정말 우리 집안은 정말 행복이 넘쳐 흘러 그냥 흘러서 이 하나도 없어. 이 불화가 하나도 없어. 사탄이 꿈쩍도 못해. 꿈쩍도 못해서 아예 오지도 않아. 그러고 사랑해. 진짜 오는 거를 내가 요새 느끼는 거는 항상 내가 친한 동생이 항상 그걸 올려주잖아요. 들어보라고. 언니, 이거 꼭 들어봐. 그러면 내가 이제 없애버리면 한참 있으면 또 심심하면 또 올려.
떠올려.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진짜 신경질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진 게난 희한해. 내가 없어지려서 그게 없어지겠어요? 그냥 아우 얘가 너무 사랑하네. 아우 정말 사랑하네. 정말 사랑해. 아 그런 것이 그냥 와요. 이상하게. 아얘안 그랬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오더라도 그냥 사랑으로 오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생각해도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셨구나. 누구를 돕는 배필로 살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식 형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사랑이 없는 삶을 살면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I mean. 누가 해야 되지? 형태현님 하시죠. 형태형님이 영시형님하고 친구예요? 아니죠. 형태형님이 더 형님이죠. 형님이 나보다 연세 많으셔. 맞죠, 맞죠. 47년생인가 이랬죠. 아니요, 나는 50년입니다. 50년생이에요? 아. 그럼 손태경보다도 나이가 많네. 예, 형님, 간증해 주십시오. 아, 간증하기 전에 나 저기 상호 형제님 전화번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공개하셔도 되나 모르겠어요. 미연, 네가 연락처 드려라. 상호 형제 연락처를 네. 형태님한테 이렇게 톡으로 하기로 개인적으로. 예. 했죠. 예. 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내가 좋아하는 우리 영식 형제 정말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말씀을 그렇게 너무 많이 여기저기 많이 하셨는데 한마디로 나는 오늘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는 누구인가? 아, 이 제목이 해결이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예수라는 분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이 오늘 너무 구구절절히 설명이 잘 됐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사실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타락된 후에 이 세상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그냥 타락된 거예요. 악한 세력에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죠. 이걸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근데 아들은 내용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창세 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도 볼수 없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였다. 근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정말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가 바로 누군가 했더니 그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용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을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거죠.
영식 형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우주적인 문제는 하늘과 땅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그림 속으로 보니까, 레위기에서 보니까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을 해결한 게 예수죠. 사람은 그때 죽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휘장 안에 들어계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대속물로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것도 피를 뿌리면서. 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오신 후는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제물이신 구약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갈수 없었던 우리들. 하늘의 문을 확 막혀서 휘장으로 덮여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 막혔던 그것함. 다른 말로 하면 휘장이 예수가 찢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또 사다리를 타고 야곱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 이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아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 놀라운 예수가 정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정말 크게 와서 부딪힌 것들이 바로 지금 이런 것들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에 요한복음을 1장 한몇 절을 이렇게 볼때 초반에 그분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면서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근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둠을 빛은 뭐예요? 그냥 어둠 속에 가면 빛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죽어버려 다. 죽는 건지 사라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환해져 버리니까요. 빛이 오면.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뿐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이 있다. 아까 정말 말씀 중에서 빛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이게 곧 생명인데 이빛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생명밖에 나갈 게 없다. 아까 영식 형제가 그걸 얘기했다고. 그게 너무 제게 크게 와닿는데, 야, 그렇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짓을 해도 그 생명이 나가질 않아요. 그냥 어둠일 뿐이야. 어둠에 덮인 우리의 행동이나 말과 생각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어둠이죠, 그냥. 죄악이고. 근데 이 생명이신 빛,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이분만 빛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냥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엎어져도, 채쳐져도, 정말 생명이 나가는 거죠. 아, 이 놀라운 이 오늘 예시가 저한테 정말 이게 열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아무튼 이 예수는 이 우주적인 인간들의 문제를 이게 하늘과 땅이 딱 막혀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이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마지막 장에 거의 나왔지만은 1장 마지막 절에 이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냥 말로다가 내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한테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도 야 내가 네 위에 이 반석 위에 내를 개발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 그래도 부인하는 걸 보면 죽는 장소에서 사실 그 깊이를 그 계시를 못 봤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 나다나엘은 여기서 볼때그 예수,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본것 같아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까지 봤는데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임금이 아니라 그분은 왕중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임금은 어떻게 보면 권력과 힘과 돈으로다가 임금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는 죽음으로서 임금이 된 거거든. 그거를 나다나엘이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가 그런 눈을 가졌다면 너는 더큰 것도 볼수 있다 하고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볼수 있다. 이것을 한 가지 더 계시를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를 보고 우리가 빛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모든 삶 속에서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뭘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표현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오늘 들어오네요. 너무나 오늘 말씀이 감사합니다. 할 말씀은 너무 많은데 가슴이 아까 졸렸는데 막 가슴이 뛰어서 너무 감사한 말씀. 오늘 영생인데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혜영님, 뭐 이렇게 앉아 계시기 안 불편해요? 간증하시고 좀 누워 계실래요? 천천히 하실런지 뭐 선택하십시오. 저는 사모님, 이제 쉬고 밥 먹었어요. 저녁, 지금 저녁 먹고. 밥 먹고 왔어. 말씀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오늘 저녁에 여기 요한복음 전체적인 것은 정리하신 것 같아요. 듣기는 너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표현을 하려면 또 이러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그래서, 저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까 말씀하셨지? 뭐야. 부활 생명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부터 갖고 계셨다는 게 너무 확실해요. 이거를 확실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약시대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면적인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가 끝나는 것을 봐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선악과가 끝났구나.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로 가셨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현실에서 그 모든 성경에 써 있는 글씨가 예,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여튼 내 아멘. 생명만큼 경험하고 생명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렇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이써 있는 이 책이 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해주고 그 앞서가신 분들의 삶이 내가 또 표준이 돼서 보고 가고 이렇게 생생하게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손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러듯이 우리의 생각을 탁탁 이렇게 그 말씀 생명이 오면은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여튼 이런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표현하고 산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닌가. 너무 놀랐고 오늘 저녁에 사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아멘이 되고 막 그것이 막 이렇게 앞에서 사실적으로 막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막 이렇게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말씀을 이렇게 내 생명만큼 알아먹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야, 구구절절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하신 말씀 이에서 성경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여 돌리며 약속의 꽃에 서리라 아멘.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상호영제 하세요, 부지런히. 상호 형제, 아까 안 그래도 그래요. 형태 형님 간증하고 난 다음에 화답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모습 보면, 아, 이 말씀하실 때 보면 막 이렇게 안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 속생명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막 표현해 주시네. 막 이렇게 흘러 넘친다는 그냥 공급이 이렇게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 영의 생명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영시경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 결국은 사도 요한 형제님께서 요한복음을 썼지만, 사실 자기 안에 오셔서, 생명주는 영으로 오셔서, 이게 함께 인생을 사셨던 그분이 자기 삶 속에 재현되기 때문에 자기 또한 말씀이
육체가 된 존재가 되어서 결국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또한 영시형님 또 본인 또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신을 또 이렇게 분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멘.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생명목장 첫 머릿말에 보면 열애 목사님이 워치만 형제님 만난 얘기를 간증을 하시거든요. 저는 생명만 단어만 들어도 그냥 이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생명은 그분 자신이시고 영원한 그분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내 영원한 운명을 바뀐 분이시고 그분의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요 그냥 전부였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뛸 정도로 그러한 그때 이게 생명목장이라는 아그막 들어갔는데 봐 그냥 진짜 그리고 이제 여기 중계되는 그런 모이는 장면들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교회 실제가 나타났구나 그때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거든 어때요? 오 그리스도 그의 말씀 달콤이 그 생명목장에 어린 양 따라 꼴을 얻으면 막 그게 막 그때의 막그 감격이 이렇게 오늘 다시 요한복음 듣게 될 때에 아, 예, 벅차오르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형님 말씀 들을 때 그냥 형님 말로만 자꾸 들을 때는 좀 오늘 좀 피곤한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눈이 감기고 졸렸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제 안에서 형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이 딱 인식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막 초롱초롱 맑아지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 주님. 예, 예수님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딱 제가 이렇게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영이 그 말씀을 이렇게 탁 접촉을 하니까 형님 말씀 다시 막내 안에서 레마로 이랬죠. 그냥 귀로 듣는 그 단어가 아니라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님 말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 빛, 그 살아계신 그분이 임재가 이렇게 접촉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피곤하고 나른나른했던 이렇게 존재가 있잖아. 뭐가 팍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신선하게. 예, 그리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을 단어 단어 하나에 영의 생명으로 이렇게 공급받을 때내 안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때에 배경이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90년경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이제 있을 때 받은 계시고 요한일서는 이제 밤모섬에 나와서 다시 한 말에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이 마치고 사도 바울이 한 순교한 다음에 모든 교회들이 하락, 변질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그 인격의 문제에서까지 변질이 왔을 때에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회복하고 사도 요한이 부름 받았을 때에 그물을 깁다가 이게 부름 받았다면서 이제 보수하는 이제 구멍난 그물을 보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단과 또한 이랬던 그 인격과 여러 가지 변질과 하락으로 인한 교회가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요한 군님은 요한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보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주제가 생명과 건축, 생명과 교회, 결국은 이제 오늘 나다나에게 하신 말씀도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표현은 바로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나다나엘에게 그 야곱의 꿈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교회를, 몸된 교회를 승리다, 이기는 자인 교회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화답으로 말씀하시면서 온 우주의 문제인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의 문제, 생명의 문제, 또 하나님의 지배 문제, 모든 일을 풀어 내시면서 결국은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공급하고 또한 그 생명의 표현체인 생명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건축된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 1서에 가게 되면 생명의 말씀과 또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거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다. 내가 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내 존재가 된이 생명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쓰는 것은 교통을 각기 사귐, 교통 교제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말씀과 교통이 이제 이렇게 주제로 요한이 이렇게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의 하락의 시대, 변질의 시대에 두 폐미나 모든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하시고 리얼리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깨진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 말씀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시작해라. 또 생명의 이 확대와 표현체인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편을 아멘. 새롭게 시작하면서 생명을 회복하고 몸된 교회의 실질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성님 자신이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자신화된 단지 요한의 글이 아니라 사실 자신 안에 오셔서 생명 주님 오셔서 자신을 조성해 준그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있는 형님이 계시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의 세계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도 그분은 영원히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생명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세계 우리가 와 있는지 바로 아멘. 몸된 교회는 이 생명의 확장이요 생명의 표현체요. 부활체인 부활 생명 안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부활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분배하고 화답하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실전을 누리는 이기는 승리자들의 이 찬송 잔치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 힘있다. 승무가 노래 3부작 네가 마무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니 형님 이제 시작인데 어? 지금 시작 아니, 애정된 누님부터 시작해서 상호 형제까지 노래가 지금 두 분이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제 노래 3연타로 네가 해야지. 노래 모임 제 엔딩 끊는다는 게 아니라. 아 노래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그럼 간증해라, 노래 대신. 안 나. 안녕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일단 상도 형님, 그래도 제가 말씀을 띄엄띄엄 듣든지 간에 어쨌든 형님 상도 형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니까, 이름 불러주신 것만으로 제가 너무,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영신 형님께서 진짜 어둠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어둠이고, 생명 안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해도 빛이라고 했는데, 저도 상호 형님 말씀하는데도 저도 똑같은 우리가 비단에 있다 보니까 상호 형님 이야기하는데도 상호 형님 안에도 제가 있고 영시 형님 말하는데도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내가 이참그 알아지고 누려지고 같이 이렇게 영시 형님이 즐거워하시는데 저도 잔치가 되는지. 또 그거를 또 예민하게 우리 상도 형님이 알아봐 주시니까 제가 감사하네. 또 제가 또 설레발 칩니다. 또 이거 하고 나면 더 후회하는데.
첫 번째로 형님이 예수는 하늘을 열고 땅과 교통케 하신 분이다. 아, 참. 제가 우리 상호 형님 같은 경우에는 또좀 목회를 하신 분이지만 저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찾아오신 한 인격을 통해서 제가 하늘 문이 열렸고 아멘. 참 너무 이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영식이 말씀처럼 우주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이 막히니 하늘과 땅이 연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 아멘이고 인생의 문제는 하늘 문이 막혀 있는데 있다. 너무 아멘이거든요. 왜냐 이거 제 경험 안에서 저도 이 하늘 문이 없이 내 안에서 그냥 뭔가 이 우물물 팔락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참 만족이 안 되더라고 인생이 늘 목말랐는데 그 우리 제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이열레 목사님 아니고 백승수 누나는 정말 하늘 문만 열어주고 가버렸었어 교회 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뭐 2PM이 아니고 지금 이이 코로나 오기 전부터 아마 교회만 던져놓고 저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정말 이 인생의 하늘문을 아, 참이 열어준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이 문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다른 거를 내가 누나인데 요구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게 모든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거든요. 감사하고 어제 진숙이가 정말 그 남을 것만 남은 그 인생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진숙이 완전히 좋았지만 진숙이 완전히 이어서 실제신 우리 진숙이를 추천하신 우리 영시 형님 말씀 듣는데 정말 인생이 남을 것만 남은 한 인격을 제가 보는 것 같고 참 오늘 형님이 보여주신 이 인생의 위치가 나의 모습이구나. 아직까지 형님처럼은 내가 아니지만, 제가 그 생명 안에 생명을 주받았고, 매 그렇게 제가 장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좀 지났지만 우리 제가 전화를 잘안 하는데 상도행님 전화를 드렸더니 상도행님이 보기하고 다르게 좀 수줍어하시거든요. 전화 빨리 길게 안 합니다. 맞아, 맞아, 상도야. 길게 안 하시는데, 그래도, 흥목이 니게 있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 또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 그제 인생이 이렇게 고무가 된다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뭐, 있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인생을 쓰실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고, 뭐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 아멘. 너무 감사하고 참그 야곱은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늘과 통하는 문이 문을 벗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제 인생이 화려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정말 끝났다 했을 때 인생이 살 소망이 없다 했을 때 이상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사는 게 제가 사는 게 아니죠. 나는 끝났는데, 부활 생명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아난 게 아니더라고. 가면 갈수록 알아지는 게, 내가 벌써 내가 살았다고 했는데, 아, 내가 산게 아니고,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았더라. 그게 정말, 저희 아멘, 알거든요. 아멘, 아멘. 반전 요까지 하고 이따가 노래 한곡 불러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 노래를 연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노래가 이 가사가 안 떠오르네. 그래. 천천히 기다려, 우리. 우리 박 목사님,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아멘.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네요.
아이고, 얼굴이 쇄신라이네. 아, 그, 좀, 하얗게 좀, 카메라를 조정했습니다. 오늘, 영시현님께서 여러 방면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상호 형제님도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활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뭐 예수가 누구인가 아는 것, 물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예수를 알아가는 그한 면도 있고, 물론 그건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데, 근데 그게 머무르게 되면은 공부하는 지식적인 공부로 끝나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레마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뭐 의미가 없겠죠. 근데 성경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록한 로고스로 주신 것은 배워야 된다는 그런 가치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정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만 한다 해도 그게 좀더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방면, 지식적으로도 알면서도 레마로 또 알아가야 할이두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했는데, 요한복음 11장 그 25절에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그 나사로 살리실 때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제 부활 생명이 예수님은 아까 형님도 하신 말씀 중에, 그 죽어서 죽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이전에도, 그분 자신은 부활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부활생명이 뭐냐고, 했을 때에 그 부활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죽지 않는 생명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런데 왜 예수가 죽었느냐? 이제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9절하고 14절, 15절에 보면은 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했는가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그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 생명이시고 죽지 않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냐 하면은 죽음을 맛보셔야 돼. 맛보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려면은 반드시 육체를 입어야 되죠. 육체를 입지 않고서는 이 죽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죽을 부활 생명이지만은 그분은 부활 생명이고 죽지 않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가지고 일평생 죽음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아멘. 때문에 그분은
죽어도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근데 그 부활 생명이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죽어도 산다는 거죠. 아멘. 그걸 이제 부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부활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육체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어떤 그 자매를 만났는데 40대 자매예요. 이제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거울 보면은 참 늙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싫지 않냐고 너무 싫지 않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사람들 다 늙는 거 싫어하죠. 뭐 저도 정말 거울 보면은 주름살 늘어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뭐 늙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늙는 것, 죽는 것,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건데,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예수를 정말 전하고 싶거든요. 이 아멘. 예수는 뭐 여러 가지 방면의 예수가 있겠지만은, 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 죽음 안에는 뭐 수만 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먹는 것, 뭐 죽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온갖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새 생명 안에서, 부활 생명 안에서. 아멘. 이렇게 알고 믿는다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도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말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처럼 이제는 온전하게 제한 짓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그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수 있는 이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런 예수님을 말해낸다면은 그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분들하고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왔는데 뭐 얼마든지 이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야기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예수만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갑자기 말씀하시다 확 마치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네. 부활 아니, 이야기를 많이 했는 것 같아서. 자매님들하고 막 교제한 이야기나 계속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얼굴 보이는 자매 중에는 성미아 자매밖에 없다는데. 미라 안 해요? 미라 어딨노? 미라 근원이모 와 있잖아요. 미라 어제도 안 들어왔는데. 얼굴을 안 냅니다. 불러야 내밀죠? 아, 불러야 됩니다. 네. 비싼 여자구나.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어제가 오늘이 금요일이고 어제 목요일인데 어제 모교 모임 있었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일 마지막 4번, 새 생명의 길이 열림이었어요. 4번이 새 생명의 길이 열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캄캄한 지성소에 숨어 계시던 하느님께서 아들 인자 예수를 통해 나타나셨듯이 이제 그 아들을 승리자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 나타난 바될 것이다. 아멘, 예수 할렐루야.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근원이랑 같이 한 몸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여정이라고 해야 할까? 나를 이끌어 오신 그 길을 생각했을 때에 영시 오빠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할아버지 때부터 모르겠으나 그 모든 주어진 환경이 말씀이 있었고 예수, 하나님, 성령을 말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자신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으셨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에도 하고 이 아버지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제 이렇게 생겨먹은 기질이 좀 노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 깊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가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신데 내가 왜그 하나님 부정하면서 무신론자로 살았을까? 그냥 겉으로는 교회 안 나가면 맞으니까 겉으로는 나가는 척하고 동생하고 싸우면은 성전에 가서 회개 기도하고 와 그러면은 성전에 가서 머리 쳐박고 한숨 자고 나오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그 말과 삶이 다르다고 하는 그 이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지켜봐 왔잖아요, 자녀니까. 말과 그 사람의 삶을 너무 적나라하게 내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시는 분인데도 그 사람의 삶은 삶을 내가 인식하기에 너무 시시한 거예요. 너무 시시하고 너무 좀 타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다고? 하나님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삶으로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너무 암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적나라하게 하면 좀 그러니까 연약하신 어머니한테 O형 엄마는 A형이고 아버지는 O형인데 완전 독불장군의 정말 이빨이 번쩍번쩍하는 호랑이 같은 분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빨 다 빠진 토끼가 되셨지만, 이제 어머니가 연약해서 자기가 시골 목회를 하면서 수가 틀리면 자기 이치에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뭐가 생활이 꾸려나가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정말 짐승같이 되게 보기 싫은 어떠한 일들을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어떠한 일들을. 그러면서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와 목사라는 그 삶을 보니 너무 자녀로서 너무 적나라한 것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자랐어요. 이제 지금까지 와 보니까 제가 2층에 있을 때에도 2층에 대구교회 2층에 이렇게 다 전체가 모여서 함께 생활할 때에도 뭔가 말씀은
내가 그한 사람의 그 예수의 순수한 그 생명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콧뚜레에 뚫려서 이제 끌려왔지만 2층에 전체 모임 했을 때에도 항상 고상한 말들만 떠돌아다녀요. 고상한 말들. 근데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이 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고상한 말들만 내 귀를 간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조각목이 되지 못한 어떠함도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 말씀이 삶이 된 실제가 된그 사람을 내가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많이 지나오면서 제가 살아 아무리 휘황찬란한 귀를 간지럽게 하는 어떤 고상스러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은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을 사람의 말을 잘안 믿어요. 그래서 그말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이 묻어 있는 사람을 제가 좀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뭐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근원이를 통해서 근원이로 오신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거였는데 참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삶이라는 실제 떡이 되어진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짜여지지 못하는 그런 실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뭐 언니 오빠들은 있다고 하시지만 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적 흐름 안에서 보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갈급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이러한 우리 안에 이 폭풍우와 같은 환경을 지나오면서 내 안에 근원이와 함께 사는데 내 안에서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내 안에 울부짖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흩으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교회를 흩으신다면 이 가난한 근원이 인생은 어디서 추수합니까? 근원이 인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추수할 자리가 없는 그 근원이의 인생 때문에 제가 울부짖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차경이 언니를 통해서 2PM이라는 모임이 있다더라 하고서 이제 거기 가게 되면서 그렇게 그 모이 이 우리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막 울며 불며 그렇게 간증하면서 지났는데 그래서 그런 소망 없이 살았던 내 모습이었는데 정말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서 소망 없는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4번의 말씀처럼 새 생명의 길이 열림 그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표현하고 싶어서 말한 건데 저는 사실 근원이 인생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니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예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근원이를 만나기 직전에 나의 상태는 죽은 나사로였거든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부정하고 내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멈추고 싶어서 이렇게 초시계를 이렇게 딱 누르는 것처럼 멈추고 싶어서 그 숨을 부정하던 내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냥 낭떠러지에 있는 죽은 나사로가 같았거든요. 근데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잖아요. 근데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불러내어주심을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불러내어주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멘. 근원이 인생이 없었으면 대구 땅에 안 왔죠. 그냥 근원이 엄마가 근원이를 출산을 했는데 연약한 이 근원이가 태어나서 그냥 내 목표와 내 계획이 전혀 아닌데 나의 발걸음을 그냥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환경이 근원이의 인생이 이렇게 딱 주어졌는데 내 발걸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원이에게로.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아무 소망 없는 근원이의 인생 안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죠. 그래서 근원이가 아무 삶의 의미 없이 정말 산 손장과 같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근원이 얼굴을 보는데 근원이가 나를 보면서 빵긋하고 웃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웃고 있는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 그 아이의 그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아, 내가 웃어도 되는가 보다. 나도 웃어야 되는가? 웃어도 되는가 보지?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보고 웃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그때 숨이 딱 쉬어진 거예요. 마치 인공호흡기가 내 안에 딱 이제 장착이 된 것처럼 숨을 쉴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딱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의 인생 안으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고,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 안에서 숨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근원이는 저를 통해서 저는 근원이를 근원이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래서 근원이와 근원이 인생 안에서 이한 몸으로 짜여진 이 생명을 이 내가 실제적으로 이 누리고 있는 정말 소망 없는 그 땅에서 소생케 한그늘 푸릇푸릇한 그 새싹과 같은 이 생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2PM이라고 하는 정말 흩어질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은 그 2PM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근원이와 살았던 그 삶을 간증했을 뿐인데 생명이 확장되고 있는 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의 말씀처럼 새 생명의 길이 열린 그래서 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확장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근원이 인생 어떡합니까? 이 교회를 흩으시면 이 가난한 근원이 인생 어디서 수확하란 말입니까? 제가 울부짖었더니 이 모임 안으로 나를 이끄셨고 생명의 확장을 이루어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정말 근원이도 안식하고 나도 안식하고 우리 모두가 안식할 수 있는 이 길을 그 주님의 모음이 될수 있는 이 확장된 교회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제가 근원이를 통해서 느껴진 하나님은 뭐냐면요. 죽음을 뚫고 나온 하나님. 죽음을 뚫고 나온 그 생명. 아무 가능성 없는데 할수 있다. 살아보자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살수 아멘. 있다. 살아가도 된다. 웃어도 아멘. 된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멘. 죽고 다시 난그 생명이 아니면 죽고 다시 난 사람은 사탄이 건들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죽었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죽었다 하는 사람. 아멘. 가능성 있는 사람을 건들잖아요.
아, 그래, 네가 가능성 있다고 하면서 끌어내리잖아요. 근데 죽고 다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급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건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 근원이와 살면서 참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염려는 안 하지만 그러한 것도 모두 하나님이 다 열리고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걱정 없이 살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다 예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새 생명이 열리는 길, 새 생명의 길이 열림을 저는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일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신,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제가 오늘도 보면서 아, 참 이제는 내가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편하게 할까? 그러한 노심초사로 사는 게 아니라 참 오늘 숨이 있어서 나에게 감사하구나.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무슨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살아났다는데. 그래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줄 아니까 오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하나님 참잘 살았습니다.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으나 내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참 오늘 하루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 100%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근원이랑 하루 지나면서 눈빛으로, 몸짓으로 근원이랑 소통을 하는데 근원이가 자기의 감정 레벨이 너무너무 좋아지면 얼굴을 막 만지작만지작거려요. 제 얼굴을. 입으로 막 자기한테 속삭이고 웃어주고 막 하니까 얼굴을 만지작만지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근원이랑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러한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소통 관계는 안 되지만 육감으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부족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되니까 근원이와 나는 한 몸이 되니까 근원이한테도 부족함이 전혀 없고 저한테도 부족함이 전혀 없고 참 오늘 하루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인생 100%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4번 말씀. 새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아멘. 우리 안에 투핀이 아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이 같이 아멘.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생명의 확장이 이루어져서 같이 짜여질 수 있다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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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간증에 내가 좀그 반응을 좀 하고 싶은 느낌이 아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미라 간증을 주님이 저로 하여금 듣게 하셨구나. 그게 너무 알아지고, 2PM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저렇던 목회자의 딸의 아버지로서 참 니라 아버지의 모습 안에 죄인 때문에 또 내가 또 포함되고 또 근원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내가 우울증 6개월짜리 3개월 1년짜리 결혼 전에 6개월
우리 자매랑 결혼해서 우리 딸아이 임신해 놓고 1년 6개월. 또 제가 대우교회를, 천하의 대우교회를 만나서 너무나 이게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대우교회에서 우울증으로 또새 아이를 아버지로서 우울증으로 폐인으로 살았거든요. 나는 그 근원이 자리가 내 자리로 알아채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숨을 호흡에 내지 않으시면 전 정말 폐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또 영님 자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 정말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부활생명이신 그분이 이날 오셔서 살려주실 때마다는 숨을 쉴수 있고 저 인생의 고백이 주님 내가 이게 맨정신으로 살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주님 감사하다고 아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정말로 하루가 모든 게다 은혜고 다 감사하고 아멘. 오늘 이렇게 그 미라가 근원이를 만난 자리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데 얼마나 내가 한 자리로 알아지는지 아멘. 그리고 3년 제가 우울증을 지날 때 우리 순택이 형 우울증을 막 말을 못하거든요. 커트는 멀쩡한데 우리 아들이 컴퓨터 책상 발로 차가지고 이게 발목이 잘려 피가 절절 흐르는데도 제 우울증은 우리 아들을 내가 병원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지시하지만 내 감정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멀뚱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과정을 사실 영림자매가 다 견뎌서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줬고요. 그런 저를 순태경은 아무 한마디 말 없이 순회를 다닐 때 저를 데리고 다녀주셨거든요. 어제 참에 간증하는데 형님의 그 모습이 되게 주님으로 찾아오셨던 내 존재 그대로를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받아주셨던 그 형님의 모습이 또 그리고 40년 동안 그 곁에서 제가 가장 버려진 자리에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준 오영님 자매의 그 은혜가 이렇게 많이 밀려왔어요. 오늘 2PM 여러 가지 외적으로 뭐 겉으로 사건 역사를 듣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저런 건다그 환경을 만나면 나도 그 자리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안 드러났을 뿐인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다 거짓되대. 사람은 다 거짓되대. 어떤 자리도 내가 그 자리 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흙이고 피조물이고. 우리 그 자리에서 죄가 당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를 늘 찾아오시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분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으며,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그 영과 신부로 완결해 가실 절대 주권자이시며,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늘 중보기도 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때문에, 이 새로 시작된 2PM이 얼마나 오늘 나단엘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대답이 그 실제가 오늘 이 모임 안에 또 우리 지체들 간증 안에 정말 인자유에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교통이 이 장소가 헤브론이 여기에 있구나 정말 그렇게 미라 간증을 들으면서 확 열리면서 너무 이렇게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미라 간증해주셔서 고마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체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상호 형제 간증 듣는데, 교회 앞에서 언제 목요일 날, 목요 집회 때 한번 말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 우리가 더 듣고 싶고,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멘. 아멘. 7월, 여름 집회 전에 상호 형제 간증을 들으면, 여름 집회 무슨,
준비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아멘. 7월 25일 목요일 하자. 7월 25일 목요일. 저희 모든 일단 우리 투표에 와서 이제 공적으로 말씀 전하는 우리 함께 사는 영림 자매가 두 부부가 이렇게 연합돼서 한 몸, 한 뜻이 돼야만 가능하잖아요. 우리 그래. 의논 하나님의 해줘. 목소리 줘야 됩니다. 오늘 미라 화답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다. 아멘. 우리도 감동이네요. 늘 늦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살려내는 걸 보니까. 아멘. 승모가 말해라. 저도 처형 간증 듣고는 화답곡을 한곡 부를 것 같아요. 노래 화답곡을 한곡 부르겠습니다. 그래. 아멘.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대를 만나게 됐지. 아무리 생각해도 행운의 남자인가 봐.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며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요. 나 그대 생각하며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주님을 찾아갑니다. 아멘. 미호야, 네 간증할 거 있나? 상원제 화답 듣고 뭐그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나? 한번 해봐라. 생각나는 거 같네. 뭐. 아니요. 농담이다, 농담. 아니, 아니에요. 마음이 참 아무튼 오늘 영식 오빠가 하신 말씀에 그 증인을 본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네요. 좋고 그 내용 중에 오늘 오빠가 하신 말씀 중에 그 나팔꽃 얘기하시면서 농부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하신 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우 오빠를 보니까 오빠의 그 가난함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딱 드러내네요. 그러니까 그 다랭이 눈이 생각이 나요. 다랭이 눈이 생각이 나면서 그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살수 없는 한 사람을 딱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그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매이는구나. 그 사람을 떠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오늘 참 들어져서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그내 인생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에게 지고의 복이고, 참 사람이구나 싶고, 아까 영시 오빠도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다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자신이 나타날 수 없어서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해방되어 나오는 그 실제를 또 오늘 내가 본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아까 오빠 말씀 들을 때까지는 이제 어제 여운이 남아서 진숙이 생각이 막 났어요. 진숙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 인생 안에서 그 어떻게 그렇게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점철되어 가지고 이 오늘까지 왔나 이렇게 싶은 그한 사람이 나타나던데, 오늘 또 오빠를 보고 나니까 그 어제 봤던 진숙이는 다 잊어버리고 소화도 안 예쁘고 없고 오늘 오빠가 딱 나타나네.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기순 언니 말씀 들으면서 그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외우는 거 진짜 못한다고. 저도 저를 생각해보니까 저 외운 거 너무 못해갖고, 우리 시골에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교육 현장하고 구구단 이거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줬잖아요. 그래, 우린 교장 선생님이 그때 그거 막 했거든요. 아마 구구단은 2학년 때 외운 건지 뭐 3학년 때 외운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밑에 몇명안 남을 때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못 외워가지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외워서 되는 거였으면,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못 외워갖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끝날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곳에 찾아와갖고 내 생명 되셔가지고, 내가 외우려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에 가난함이 올 때마다, 그 하늘로 닫힌 문이 열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시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진짜 이렇게 복되게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오빠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자에 대한 오빠 오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은, 인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 말씀 진짜 좋네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닐 거잖아요. 제가 오늘 상우 오빠를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로 딱 보이네요. 이건 다른 아멘. 게 풍요해진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풍요해진 것이 아니고, 아멘.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징계를 하지만 범죄할지라도 징계는 할지언정 버리지는 않겠다 하셨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상우 오빠를 보니까 상우 오빠는 그 3년 그 여러 우울증, 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일 때문에 또 3년 반 동안의 우울증, 이 얘기 쭉 하셨잖아요. 마치 그때 내가 버려진 것인가 이렇게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오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실제 사실을 제가 또본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멘.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오빠 오늘 초반에 하신 말씀, 이 말씀도 저참 좋았거든요.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천사들이 사람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창조했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오염되고 그 벗어나서 그 천사에게 우리가 지배되는 사람으로 있었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그 천사가 돕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 아멘. 하시는데, 야, 우리가 그늘그 천사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살던 사람이 우리 인생이 정말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돕는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천사가 오르락 뭐 뭐라 했노 천사들이 사람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창조했다. 이것은 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아, 맞네. 맞네. 아멘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말씀도 참 좋고, 우리가 그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 그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이 회복됐잖아요. 그게 나뿐만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됐지만 내 후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는 이 살아난 것은 더 이상 내가 아이를 낳은 것은 내가 설명할 필요 없이 내게 경험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외우지 않아도 내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씀이 오늘 내게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 말이구나 이렇게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외칩니다. 아멘. 아멘.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화답 안 하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함기영 언니가 나오셨어요. 어, 그렇네. 네. 예, 함경 누님, 어이구,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요. 시간 많이 됐는데,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체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것이 이제 나는 죽고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체가 바뀌었다는 그런 은혜가 다시 새겨지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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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시는 날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만나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들의 언어로 이렇게 예수에 대해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침례 요한은 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뭐 이런 말도 했고, 또 안드레는 자기 친구한테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뭐 이렇게 말하고, 또 지난주에는 니고데모가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이랬는데, 그 굉장히 이제 자기들 언어로서는 놀라운 분을 자기들이 만났다고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의 화답은 딱 하나였어요. 미화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자나 뭐 뭐죠? 동물, 아까 네 마리 나오던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무서운 동물들. 어디 갔노? 곰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뭐 천리발을 가진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권세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화답한 거예요. 이제 시간만 많으면 막 인자 이야기도 참 많이 하고 싶은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을 읽고 그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정말로. 저는 지금은 뭐 이문열 하나도 보수 우파고 이래가 하나도 안 좋아하는데, 그때 젊을 때는 이제 그런 관점이 없었을 때니까 이문열이 데뷔작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예수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던 그 종교 지도자가 이제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종파를 창시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영생 기도원인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뭐 새로운 종교를 추구하다가 다시 예수 기독교로 회귀하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그 교주를 죽여버리는 사진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문열의 소설인데, 그 소설 제목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자라는 거죠, 인자.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요즘 와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인자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인자라고 밖에 화답을 안 했는데, 이상하죠. 이게 참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참사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영식형님 즐겨하시는 표현대로 하면 사탄과 마귀의 일을 다 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나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야곱의 예를 들어서 이제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꿈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인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거든요. 아멘. 미라가 근원이 이야기를 늘 하지만 저는 그 근원이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고, 저는 제 나름대로 고난을 겪었지만 전혀 그걸 이렇게 저렇게 생명으로 살려낼 수가 없는데, 오늘 상호 형제가 자기가 완전히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마이크를 켜고 화답하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미라가 하는 간증을 온전하게 살려내고 자기 자신의 또 죽음을 내놓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 교제의 현재 모습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뭐 하늘에 있어서 번개나 천둥으로만 임재하시면 우리가 다 두려워서 떨고 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친근하게 아무것도 아닌 형제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럼 우리 문이 아멘. 활짝 열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정말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옹색한 형제의 문을, 마음 문을 어떻게 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딱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다루신 흔적을 내놓으니까 그냥 마음이 그저 그냥 열리고 해방되는 거예요. 이참 신기한 경험이다 싶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화답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아까 형님이 요한복음 1장을 아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의 핵심인데 요한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또 그죠? 이 인자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아멘.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형님도 아까 계속 강조하시던데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치 받은 것처럼. 그죠?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늘 돕는 일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 그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항상 누군가가 나타나서 돕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이 끌려져 왔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도 어제도 어제 그래 뭐 진숙이도 그랬고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또 우리 미옥이가 그랬고 오늘 상호 형제가 그렇고 이렇게 자기의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부분을 그냥 내놓기 생뚱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 타고 내려오면 우리가 금방 마음이 열리고 다시 화답하고 그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또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늘 하고 사니까 이 맛에 아멘. 사실은 주모임을 하는 것 같거든요. 참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정말 오늘 말씀이 실제가 이렇게 모든 형제들의 화답이 아름답지만 특히 저는 상호 형제가 이렇게 교회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오늘 마음이 열려서 저기 자기 죽음을 딱 내놓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상호 형제 덕분에 아마 계양이 누님도 카메라를 켠것 같아요. 네, 그 계양이 누님의 그 가난함을 내가 다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어려운 일도 겪고 이래가지고 뭐라고 뭐 드릴 말씀도 없고 이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아멘. 인자가 진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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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마무리하고 마치시죠. 상도영님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진짜 아그 표현이 그게 이거구나 하는 게 잡히네요, 전 진짜. 원래 요한복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1장을 갖고 28강까지 진행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는데, 인자라는 예수의 대답이 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구나. 그 인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자 예수를 보냈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깊이 만져졌거든요. 다들 아담 이래 인자의 그 자리에 실어가지고 엉뚱한 양식 먹고 다 이탈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가 구구절절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는데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인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정말 자기는 없고 아버지만 있는 아름다운 그 모습 앞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엮여져서 이게 건축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밀려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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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아이고, 진짜. 아멘. 아멘. 형님들 다들 주무십시오. 너무 아깝네요, 시간이. 안녕히 계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